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담은 뉴스박스 6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모닝톡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소속 훈련용 비행기가 훈련 도중 불시착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20분쯤 학생과 교관을 태운 훈련용 비행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체 결함으로 엔진이 꺼지면서 활주로 인근 논으로 불시착했습니다. 다행히 탑승자 2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공사 측은 정확한 기체 결함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도내에 과수 화상병이 크게 확산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과수 화상병 발병 농가는 지난 7일 현재 220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상 증세가 있다는 신고 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현재 60여 곳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정밀 검사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과수 화상병 발병 농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 모닝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뉴데일리 충청본부 김정원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네. 이 가운데 100리터짜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상당히 그 무게가 높죠. 100리터니까 예. 많이 들어가죠.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그걸 가득 채웠을 때 보통 예. 가정에서 발로 밟아가지고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막 눌러서. 그렇습니다. 하죠. 그러면 엄청난 무게가 나오죠. 네, 그랬을 때 그걸 뭐 이제 그 미화 요원들이 옮길 때 예. 뭐 어깨, 허리 부상, 뭐 골절까지 생겼다고. 아이고야. 실제로 얼마나 많이 다친 겁니까? 전국에서 이제 2015년부터 3년간에 예. 1,882명이 아마 이제 다쳤는데 환경 미화원 1,800여 명이요. 그렇습니다. 오. 이 중에서 15%는 더 이제 심각하게 다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거의 매일 그러면 어디선가는 미화원께서 다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심각하군요. 그러면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당장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저 만들어 놓은 거는 소진을 하고요. 아, 7월부터는 이제 100리터짜리는 이제 만들지 않고 이제 75리터 이제 그 25리터 이제 그 줄어든 대체 봉투를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일반 가정에서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일은 자주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름이니까요. 자주자주 쓰레기를 좀 배출을 해야 되고 작은 봉투 사용하면 집안도 쾌적해지고 환경 미화원들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뉴스 파헤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리하시죠.